처음에는 직접 편지도 썼습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진은 뭐냐면요. 지금,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쓴 거예요. 대한민국이 영원히, 그대들을 기억할 것이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70년 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을 때, 유엔의 깃발 아래 하나 되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용기,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통상 이런 편지 누가 씁니까? 김철근 총장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어? 보이시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내 느낌으로는 배우자 저 세자를 지우고 지우고 싶겠네. 지우고 싶겠네. 화이트로 지워. 대통령이 쓰는 거죠, 보통. 에? 대통령이 하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이런 편지를 배우자가 쓴걸본 적이 없어요. 장 변호사님 있으세요? 전 너무 이례적이고요. 본인이 이 편지에서 자기의 이 지위나 직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 단초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 지도자가 쓰는 것 같아요. 네, 내용도 그렇고요. 뭐 네. 형식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의 손편지는 이번 초청 행사에 참여한 총 67명의 유엔 참전 용사 유가족 대표 등 35명에게 한글과 각국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내용이요. 대한민국은 참혹했던 전쟁 폐허에서 벗어나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당당한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참전 용사분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뒤에서 묵묵히 현신한 가족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말입니까? 에? 이거 그건 누가 하는 필수권자가 하는 말입니까, 통상? 말이죠. 배우자 저 세자를 지워야 된다니까. 지워야 될것 같아. 정신을 아직 못 차리신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이 비토와 이 비난 여론을, 비판 여론을 감안한다면 저렇게 손편지를 쓸 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댓글에 점입가경이다. 야,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정치 전면에 등장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소위 얘기하는 한동훈 후보 시절의 익십 논란에서 드러난 이 문자를 통해서 내가 이 정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제2부속실 안 만든 게. 네. 제2부속실을 안 만들고 그 부인으로서 역할만 다 하겠다 예. 하고 속인 건데,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실을 공유한 거라니까. 대통령 예. 비서실을 공유했어요. 예. 예. 제1부속실부터 해서 대통령 비서실을 다 공유한 거라고요. 예? 그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한 겁니까? 이거 예? 민주당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거의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이 아니라 그 전면에 나서서 이러는 거는 저는 아까도 내부 폭로, 이게 조짐이 보인다라고 지금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공무원들 말안 듣고 그리고 뭐좀 비합리적인 걸 시키면 근거를 남겨놓고 이런다는 뭐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그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제2부속실 폐지는. 그때 그왜 그랬던 거예요? 왜 그때 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여사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컸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그 여사 미조학력 문제 예, 뭐 이런 뭐 논문 문제 논문 시작해서 문제. 뭐 학력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여사가 공적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아, 캠프 안에서 예. 그러면서 그럼 결국은 공적 영역을 못 하게 하려면 굳이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못안 하는데 부속실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실수였던 거지. 제가 봤을 때. 국민을 눈 속이만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겠어. 오히려. 네. 오히려. 제 2부속실에만 갇혀, 그 테두리를 정해놓고 예. 거기서만 있게 했어야 했는데. 했으면 이렇게 말은 나오지 않겠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 감독하고 예산, 그다음에 인원 딱 배정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뭘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당시 캠프에서 제2부속실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한 분도 없었어요? 속은 거죠. 정말 그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해요. 지금 완전 국민을 속인 거예요. 예.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을 공유했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 얼마나 자유롭고 활개치고 다녔겠어요. 네. 지난 2년 동안.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